부산문화회관이 비리회관이란 오명을 뒤집었을 상황입니다. 부산시의회 문화특위가 자료 분석에 들어갔는데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상철 기자입니다. 총체적인 비리회관이다. 부산문화회관을 바라보는 부산시의회의 시각입니다. 최근 채용 비리를 넘어 비리 의혹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난 2010년 실시된 100억대 리모델링 공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방수도 없고 감리된 것도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결국 부실 공사가 이룰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악기 구매도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악기 재고가 구매 현황과 맞지 않는 것은 물론 구매 과정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이런 부분들을 다음 달까지 특위 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낼 계획입니다. 시의회는 특히 장기간 비리가 누적된 배경에는 전현직 부산시 공무원들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조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간의 발치모레는 또 여러 가지가 정황이 안 드러나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비리 의혹. 앞으로 특위 활동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추가로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KNN 김상철입니다.